살다 보면 아내가 이용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과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재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지요. 그럴 때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유독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착하거나 예민해서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다른 이유로 만만하게 보여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말을 할 때는 툭툭 던지듯이 해서 꼭 지적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밤송이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시가 많은 곰팡이 같은 독을 품고 있는 밤송이도 있습니다. 그런 밤송이는 굳이 힘들게 까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후를 털어버리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받고 그 상처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서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나부터가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로,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의 선이 명확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일 업무를 잘 파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 현재에 생각해야 되는 일들과 다가올 문제까지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고 있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되죠.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게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받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해서일 수도 있고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동정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과 감정을 구분 못하면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아무거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표현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보지 않습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예의 없이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면서도 거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또는 상대방을 위로하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거절할 때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 미움받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하면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내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운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바뀔 때에는 전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미리 알면 좋은 운기를 잘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지요. 반대로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행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도 운이 나빠지게 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밤샘을 하게 되거나 식사의 영양 균형이 무너져 버리거나 할 수 있지요.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운기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의식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그래야 운기를 올릴 수 있어요. 돈벌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도 운이 나빠지는 전조입니다. 돈벌이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그것을 타버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돈벌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도 운이 나쁘다는 증거지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굴러들어옵니다만 그것을 타지 않도록 주의해 두십시오. 쉽게 벌 수 있다는 말만큼이나 사기의 가능성도 있죠. 시계가 떨어진다는 것도 바로 운이 나빠지는 징조인 것입니다. 시계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나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운기로서도 나쁜 상태이므로 이대로는 점점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재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재검토해 봅시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것도 바로 운이 나빠지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운기운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좋은 운기가 없어지거나 나쁜 운기를 끌어당겨 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는 그것을 확실히 해소한다고 하는 것을 유의합시다. 미간에 붉은 여드름이 난다는 것도 운이 나빠지게 되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기가 점점 내려가면서 불행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대인관계의 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나 선배,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히 주의하세요. 운이 나빠지게 될 전조라고 하는 것으로는 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미아가 되어버리거나 길을 잘못 들어 지각해 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운기가 아주 낮아져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향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예비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불행이 계속되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연애가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나쁜 일이 계속되는 시기가 있지요. 지금까지와는 사물의 생각이 바뀌거나 유연한 발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변화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운기도 상승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전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전조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나 꿈 등을 발견함으로써 운기는 호전됩니다. 뭔가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 발견되면 인생이 충실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 영향도 있고 운기도 좋아지는 거죠.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일의 트러블이나 인간관계의 트러블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트러블에 말려들어 있을 때는 운기로서는 나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운이 반전해 단번에 좋은 상태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에 마주하지 않고 도망쳐 버리거나 짓눌려 버리거나 하면 더욱 운기는 나빠져 버립니다.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컨디션 불량입니다.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나른함, 강한 졸음 등을 느끼면 그 후에 운기는 호전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할 때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즉 원인 불명의 컨디션 불량은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좋은 운기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이 좋아지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운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도록 하고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해서 생활 리듬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운기는 상승해 갑니다. 반대로 생활 리듬이 나쁘면 운기도 저하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이나 성묘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절에는 좋은 운기가 모이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장소에 참배하는 것으로 운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묘를 가는 것도 선조들이 당신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최근에 가지 않았다는 사람은 가보세요. 운이 안 좋을 때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과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츰 운기는 회복되게 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구독자분들 중 저희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후원은 저희의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달라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후원 대신 간접 후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생필품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일정 부분은 저희에게 수수료로 남겨집니다. 부족한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